오늘은 사찰로 떠나지 않고 불교와 관련된 서울의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깊었던 무학대사. 스님께서는 지금의 수도 서울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한 분이신데요.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을 통해서 서울의 지명들 그 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건국 초의 일인데요. 송도 수창궁에서 등극한 이성계는 조정 대신들과 천도를 결정을 하고 무학대사에게 도읍지를 찾아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저기 막 산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발길을 북으로 돌려서 한양에 도착한 스님은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뚝섬 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니까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방으로 지세를 자세히 살핀 스님은 그곳이 바로 새 도읍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학대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그런데 그때 이놈의 손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하면서 누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놈의 손 미련하기가 무학대사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지 하고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까요. 글쎄 어떤 한 노인이 소를 몰고 가면서 그렇게 채찍으로 소를 꾸짖으면서 어리석기가 무학대사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듣기에 어떻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노인장 하고 불렀습니다. 아니 지금 소도로 뭐라고 하셨냐고 하니까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다고 그렇게 말했소. 왜요? 이렇게 따지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을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학대사는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청합니다. 제가 바로 그 무학인데 어디가 좋을까요? 좀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가 좋은지. 그러면서 저기 채찍을 들어서 북서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10리를 더 들어가서 주변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도인장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무학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노인이 없는 거예요. 소도 없고. 이상하죠. 스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쨌거나 서북쪽을 향해서 한 10리쯤 걸어갑니다. 그때 당도한 곳이 바로 지금의 경북궁 근처였던 거예요. 이야 보니까 진짜 명당인 거예요. 스님 보니까 삼각산, 인왕산, 남산 막 쫙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속은 또 아늑하고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여기를 새로 도읍지로 정하고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물어보니까 어디를 경계로 해야 되느냐 물었거든요. 그때 무학대사가 북쪽으로는 삼각산 중바위 밖으로 도성을 축조를 하고 또 삼각산 중바위 그러니까 인수봉이죠. 인수봉은 노승이 500나한에게 예배하는 형국이니까 꼭 성을 바위 바깥에 쌓아야 나라가 평안하고 흥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학대사의 뜻과는 달리 막 그 조정 대신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수봉 안에다가 성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입장이 너무 난처해진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뜻을 따르고 싶긴 한데 또 개국 공신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눈이 옵니다. 그래서 밤새 내린 눈이 봄볕에 다 녹아내리는데 가만 보니까 축성에 그 시비가 일고 있는 그 인수봉 인근에 마치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듯이 눈이 녹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봉 안쪽이죠, 안쪽. 그러니까 정도전 등의 어떤 대신들은 전부 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도성을 인수봉 안쪽으로 쌓아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성계도 거참 신기하네. 그러면 그 선대로 성을 쌓도록 하시오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무학대사가 홀로 탄식을 했대요. 억불의 기운이 그러니까 억불 정책을 하는 그 기운이 감도니 불교가 이제 그 기운이 다 해가는구나 하고 굉장히 한탄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눈설자를 써요.
그리고 빙 둘러 있다, 빙 둘러 있어서 울타리, 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설, 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설울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중에 변해서 서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를 야단치던 그 노인 있잖아요. 그 노인이 무학대사에게 알려줬던 십리를 더 들어가라고 알려준 그곳, 그것을 갈왕자에다가 십리를 더해서 왕십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서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 실륵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실륵사는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죠. 이곳 실륵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평생 이 법화경 독송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이 보찜 있잖아요. 과거보러 떠나니까 그 보찜 속에 법화경을 한권 넣어주고 그늘 독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저 법화경을 잘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너무 일찍 떠나서 그런지 중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주먹밥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것 같은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좀 불길한데? 어머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법화경을 잠시 꺼내가지고 잠깐 독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자, 그러면은, 보찜을 잘 정리해서 길을 떠나야겠다 했는데 보찜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찜 속을 열어서 제대로 잘 챙겨보려고 봤더니 그 속에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구렁이가 그 보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놀래서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구렁이를 치려고 하니까 구렁이가 엄청 놀라가지고 빨리 이제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저 구렁이가 바로 그 사공한테 쫓기던 그 여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혼잣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구렁이가 마치 그 꿈의 그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꿈이었을까요? 한 스승의 심부름으로 나루터에 한 동자승이 도착을 해서요, 사공에게 배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삭은 많이 있으니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자승이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공한테 주니까 사공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며 바른 대로 대라고 어디서 훔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거든요. 그때 동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돈은 보은사라고 하는 저를, 보은사를 중창할 시주돈이에요.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강 건너 대장간에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사공이 그러면 나루를 건네주지 하고 이제 배를 타라고 그래요. 동자승을 태운 배가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쭉 밀려나갈 즈음에 한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좀 태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이 이미 이제 그 나루터를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싫으니까 거절을 합니다. 다음 거 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동자승이 아유, 어차피 가는 거 그냥 좀 태워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를 돌려서 그 여인을 그 태워 가지고 강을 건너게 돼요. 그때 그 여인이 동자 스님에게 고맙습니다, 스님 하면서 엄청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은 여인대로 허리춤에서 이제 엽전을 꺼내서 사공에게 주죠. 그리고는 이제 동자승한테 돌아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님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되게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동자승님이 절 중창에 필요한 그런 연장을 대장간에 맞추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절을 중창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시주를 할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저희 집에 잠깐만 들려서 그 시주돈을 받아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공이 갑자기 노를 들어가지고 여인을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야. 이 마귀야 하면서 막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내리치는 노를 피해서 이 여인이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들어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한 마리의 큰 구렁이가 되어서 금방 달아났습니다. 이게 그 젊은이가 꾼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 바람 속에서 구렁이를 발견했잖아요. 엄청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또 이 보찜 속에서 구렁이를 발견하니까 이 구렁이가 바로 그 여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랬구나 이제 해결됐구나 하고 보찜을 지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나루터가 또 나왔어요. 나루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늙은 사공이 있습니다. 사공에게 이 나루를 좀 건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 사공이 하는 얘기가 이 나루를 건너면 30리 안에 인가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잠을 자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가가 없다니요? 이렇게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젊은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공이 꿈속에서 봤던 그 사공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강나루 아닙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강나루죠. 그런데 젊은이는 새벽부터 길을 잘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겪은 이 젊은이가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젊은이 오늘 낮에 강가에서 암구렁이 봤죠? 그 길은 저승으로 통하는 길이요. 나루를 건너면 저기 보은사가 있는데 누구도 살아서 그 절에 도착한 사람이 없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면 제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지 않았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법화경 덕분에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평생 법화경 독송을 열심히 하시던 당신의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당신이 떠나자마자 곧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다음에 보은사에 나찰이 되었는데 이 나찰은 뭐냐면 불교를 지키는 호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보은사에 나찰이 됐는데 이 절이 퇴락해서 거처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 아래에 백마녀가 살고 있던 그 집에 머물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찰이 되어서 불교의 호법신이 되어서 머물게 되니까 이 백마녀가 집을 잃고 떠나게 됐겠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늘 수지독성하는 법화경 때문에 아들을 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젊은이는요, 그 장원급제를 합니다. 성종 4년 때 장원급제를 하고 나중에 여주의 원님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대왕대비의 특명으로 보은사를 크게 중창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곳을 부처님의 신탁으로 특별히 부탁해서 중창했다고 해가지고 절 이름을 실륵사라고 개칭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실륵사 탑 근처에는 젊은이의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법화경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22대왕이죠. 정조 임금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효찰대본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조선 왕조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죠. 영조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18세기라는 어려운 시대의 상황에서 49, 길지 않은 생을 살면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지금의 화성 용조사가 효찰대본산으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정조임금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지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부친 장헌세자, 그러니까 사도세자죠. 사도세자의 그 비참한 죽음을 목격을 했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정조 나이가 11살 때 할아버지인 영조가 사도세자를 어서 뒤주 안에 빨리 가두라고 막 호령을 할 때 이때 어린 손자, 그러니까 정조가 막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 뒤주에 못을 박고 큰 돌을 얹게 한 후에 손수 부스들어 세자를 패하고 서인으로 만들어서 죽음을 내린다는 그 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죠.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 후에 28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목격한 이 당시의 모습이 이 정조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 구천을 떠돌 것만 같은 거예요.
아이, 저승에서나마 우리 아버지 왕생극락 하시도록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주 배봉산에 묻힌 아버지의 묘를 절 가까이로 모셔가지고 조석으로 영가를 위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조가요 보경스님이란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으로부터 부모 은중경에 대한 그런 설법을 듣게 됐습니다. 부모 은중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불가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열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잉태에서 보호해 주시죠. 둘째는 고통을 참고 또 나를 낳아주셨고 세 번째는 기르느라 고생하셨고 네 번째, 쓴 것은 부모님이 드시고 단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 다섯 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려서 또 마른 자리에 뉘어주신 그 은혜 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 설법을 들은 정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절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그 화산에 부처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요. 가까이 있는 가량사 터에 부왕의 그 명복을 기원하는 능사를 세웠습니다. 이 정조대왕은 그 보경 스님에게 팔도 도화주라고 해서요. 그 시조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를 위한 사도세자를 위한 절을 세우게 합니다. 그때 보경 스님이 8만 냥의 시주금으로 그 4년에 걸쳐서 그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낙성식 전날 밤에 정조대왕이 꿈을 꿨는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낙성식을 하는 그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그 임금이 절 이름을 용주사,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고 해서 용주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절이 바로 지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입니다. 정조대왕은 그 뒤에 전국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을 찾아서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그 용주사에다가. 그리고 다시 경판으로 이렇게 각을 해가지고 용주사에 모시게 했어요. 그 그림이 지금도 원형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조는 사도세자의 기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용주사를 자주 갔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초여름날 그 능을 참배하던 정조가 능 앞 소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소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송충이 때문에 그 소나무들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내 땅에 사는 송충이로서 어찌 임금의 아버지 묘 앞에 있는 소나무 잎을 갉아먹는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이 정조대왕이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로 씹어가지고 죽였대요. 아우. 아무튼 그 이후로 이 일대 송충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묘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키는 그 소나무에 있던 그 송충이들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용주사 주변과 사도세자 능 지역은 송림이 울창해서 아주 장관을 이루지만요 송충이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르기 위해서요. 지금도 효행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또 사회로 회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주사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오늘은 인천 강화 낙가산 보문사로 떠나볼까 합니다. 보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인 조계사의 말사로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기도 도량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라 선덕대왕 4년 그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강화도로 내려와서 창건하게 된 사찰 바로 보문사입니다. 창건 당시에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산의 이름을 따서 보타락가산, 낙가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보문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바다에서 나온 나한상 이야기입니다. 신라 진덕여왕 때인데요. 강화 보문사 그 아랫마을 매음리의 어부들이 봄이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만선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지고 기다렸다가 그 그물을 이렇게
걷어올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야, 대단한 대어들이 걸렸나 보다 하고 이렇게 고요한데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펄떡펄떡 뛰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인형만한 돌덩이들이 일단 이렇게 팔뚝만한 돌덩이들이 무려 22개가 그 건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털이 많은 털보 아저씨가 아, 도대체 뭐야, 이렇게 자꾸 돌이 건져져? 이렇게. 왜냐하면 그물을 한번 건졌다가 걷어 올리니까 또 돌이 나오고 또 던져서 다시 걷었는데도 똑같이 22개의 돌덩이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보통 우리 왜 일진 안 좋으면 침을 딱 받잖아요. 태태태 하고 뱉고, 아, 오늘 일진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올려야지 하고는 이제 그날은 이렇게 걷어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한결같이 그날 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꾼 꿈이 아니고 털보 그 김씨만 그렇게 꿈을 꾼게 아니고 그때 갔던 어부들이 모두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하얀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웬 노스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귀중한 것을 두 번씩이나 바다에 내던졌느냐. 내일 다시 그물을 치면 그 돌덩이들이 다시 올라올 테니 그때는 그 돌덩이들을 잘 모셔서 명산에 잘 봉안해라.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이, 길상이 거듭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꿈을 꿔서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똑같이 고요한 바다에서 22개의 돌덩이가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 무슨 그 영험한 일이다. 이건 신령스러운 산에 봉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돌을 모시고 갑니다.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 그 산, 보문사가 있는 낙가산이 그 일대에선 가장 명산이니까 그곳에 이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낙가산으로 돌덩이를 옮기는 사이에 그런데 보문사 앞에 석굴 부근에서 잠시 이제 쉬었다 가려고 돌덩이를 산에 이고 가려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쉬자 하고 돌덩이를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질려고 하니까 이 돌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메고 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 바로 여기가 그 장소인가 보다. 이분들을 모실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굴이 비었으니까 여기에다 모시자 해가지고, 22분의, 그러니까 인형같이 생긴 그 돌덩이를 그굴 속에다 봉안을 했대요. 바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현존하는 보문사 굴법당 삼존불상과 18라한 그리고 나반존자라고 합니다. 그 후에 뱃사공들은요, 갑자기 뭐 부자가 됐대요. 고기가 잘 잡혔겠죠? 네,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 영월함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영월함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을 하셨는데요. 당시 이름은 북악사였다고 합니다. 북악사. 이후에 고려시대에 나홍 스님께서 중건하셨다가 안타깝게도 또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에 1774년 영월 스님께서 중창해서 영월암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대요. 이곳에는 보물 822호인 마해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7m, 8m쯤 되는 그런 바위에 가득 채운 마해열의 입상은 고려 초에 조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월함에 전해져 내려오는 나홍 스님, 나홍 화상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고려의 유명한 스님, 나홍 화상은 하루는 이제 법문을 하고 혼자 이렇게 시자도 없이 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가 당시의 화두였던 사람이 오고 가는 생사도리를 되뇌이면서 막 이렇게 또 산모퉁이를 돌아서려던 그 참에 그때 당시에 장의 행렬과 딱 스님이 마주친 거예요. 상현은 물론이고 상주도 없이 그 늑수그레한 어떤 영감이 이렇게 요령을 흔들면서 상현 소리를 굉장히 구슬프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걸본 거예요. 그 뒤에는 장정 하나가 이 지게에다가 관을 얹어서 이렇게 무겁게,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을 스님이 보자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서면서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는 누가 갔는데 이렇게 의식도 못하고 갖추지 못하고 허술하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저기 아랫마을에 도리 어멈이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리 어멈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잃고 난 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에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물건을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갖고 오고 훔치고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포악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잃었으니 그 어미 심정이 어떻겠냐 하면서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나중에는 너무 말썽을 심하게 이렇게 피우니까 그냥 안 되겠다, 가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보이더니 글쎄 이렇게 명을 달리하고 만 것이죠. 그날따라 이제 나홍 선생님 굉장히 날씨도 막 을씨년스럽고 으쓱하고 그랬는데 마음까지 착잡해진 거예요. 자식 잃은 어머니의 그 장례 행렬을 보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출가 전에 그 당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딱 떠오른 겁니다. 스님께서 20살 때였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약속한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홍 화상은 너무나 비통에 잠겨가지고 도대체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은 다음에 있는 걸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수없이 되풀이해서 묻게 됐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알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과의 사별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나홍 스님은 그 길로 공덕산에 계신 요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연 스님께서 여기 온건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은 왔으나 보려 해도 볼수 없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나이다. 도대체 어떻게 닦아야 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는 이 요연 스님께서 아예 보통 경지가 아니구나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와 같이 알 수가 없으니 너는 나보다는 다른 더큰 스님에게 가서 물어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나홍 스님은 그래서 그곳을 나와가지고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양주의 회암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4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앉아서 아주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스님은 좀더 높은 경지를 체험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더 구법의 여행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선지식을 친견했던 스님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행을 하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데 만행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이 되었어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스님은 선정에 들어서 이 목련존자처럼 어머님의 행적을 쫓았어요.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스님의 나홍화상의 어머니가 뜻밖에도 환생을 못하고 무주 고운이 되어서 중음신으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이것을 중음신이라고 불러요. 세상에는 중음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갑자기 당하는 일에는 내가 죽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사고 난데또 나고 난데또 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서서 붙잡는 데잖아요. 저기요 하고 차를 잡는데요. 그러면 사고가 난답니다. 아니, 너무 기곡산장처럼 갔나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스님은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어머님께 그동안 무심했구나. 자신의 부류가 굉장히 한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승천한대요. 구족이 복을 받는답니다.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주위의 일가 친족 구족이 모두 복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내 어머님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시길래 이렇게 구천을 맴돌고 계실까? 혹시 아들의 모습을 못 잊고 눈을 감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은 지옥고에 허덕이던 그리고 막 떠도는 이 어머니를 제도한 목련존자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천도하기로 결심을 하죠.
예, 나홍스님은 영어랑 법당 뒤에 설봉산 기슭 큰 바위에 모셔진 마의 지장보살님 앞에서 어머님 천도기도를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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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님을 많이 부르신 거예요.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어머님의 왕생 극락을 그렇게 기원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9일째 되던 날 이 나홍스님은 철야정진에 들어가요. 근데 새벽녘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 지장보살님의 전신에서 갑자기 빛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의불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이, 광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광채가 보여서 이렇게 고개를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쳐다보니까 지장보살님 눈에서 이렇게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바라는 지장보살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통받는 지옥 중생 때문에 지옥 문전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다는 지장보살님이 어머니를 천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아, 지장보살님께서 내 기도에 감응하시는구나. 이렇게 눈물로써 현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가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다 거두시고 섭섭했던 마음도 그리움도 다 거두시고 이제 편히 극락에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마친 나홍스님은 입정을 하고 이미 천도된 어머니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영월암 지장보살님 앞에는 선망 부모의 왕생 극락을 빌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라는 기도객들이 아주 끊임없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홍스님은 영월암에서 무려 14개 14안거를 성만을 하시고 그곳에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신도들도 많이 교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때 이야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때, 믿고 보는 원불때,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